여야가 한 목소리로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자, 상임위 통과했어요. 내일 본회의 열리는데 아마 통과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겁니까? 네, 이게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이 된 뒤에요. 그 음주 측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할 때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셔서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있는데 이걸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사고 당일에 현장을 벗어난 뒤에 근처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추가로 구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음주 측정 결과가 나와도 사고 전에 마신 건지 아니면 사고 후에 마신 건지 명확하게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의로 맥주를 구입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김호중 씨의 행적을 추적해서 음주량을 특정한 뒤에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로 송치는 했는데 결국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가 됐습니다. 이게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던 건데요. 이 김호중 씨 사건을 계기로 술타기 수법에 대한 지적이 이제 지어 쏟아졌고요. 여야가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개정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26일 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뭐 김호중 씨 외에도 비슷한 사건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오기 전에 갑자기 편의점을 가요. 그러더니 소주 한 병을 따서는 벌컥벌컥, 맥주 한 캔을 벌컥벌컥. 그래놓고 나중에 경찰관 오면 아 이거 지금 마신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술 마신 게 지금 마신 거예요. 아, 왜 지금 술 마셨어요? 너무 화가 나서요. 이러면. 이게 음주운전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 전에는 음주를 안 했는데 나중에 술을 마신 건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 해도 처벌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김호중 씨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술타기 수법을 쓴 음주운전자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동안 그렇게 한다라도 처벌할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호중 방지법을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처벌하기 위해서 추가 음주행위를 하게 되면은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그거를 금지한다는 내용인데 음주운전 측정 방해 행위는 사실은 음주 측정 거부자와 같이 예. 처벌을 받는데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든지 아니면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사고 나서 술타기를 하면서 사고 나서 놀라서 먹었어요. 이런 변명은 절대로 통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자, 김호중 씨는 불구속 재판 받게 해달라며 보석 심사 청구를 했죠. 아마 이 결과는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세 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인가요? 제가 오늘 있는 신문을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먼저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 인멸해달라고 부탁하신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로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재판이 어떻게 열릴지 간단하게 좀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보석 신문과 결심 공판이 같이 열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9월 30일 다음 주 월요일에요. 김호중 씨에 대한 1심 재판의 결심 공판도 열리고 그리고 보석 신문길도 함께 열립니다. 먼저 보석 신문길이라는 것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라고 법원에 그 허가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그날 그러니까 재판부가 보석 신문길을 열어서 구속 상태를 면해줄지 그러니까 석방을 시켜줄지 여부를 결정하 하게 되는데 보석 신문길의 경우에는 빠르면 그 당일에도 결론이 나기도 하고 뭐 며칠 내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허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9월 말 이후에는 김호중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열려는 있습니다. 게다가 9월 30일에는 1심의 결심 공판이 열리는데요. 그날은 1심 재판에서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구형도 하고 김호중 씨가 최후 진술도 하고 재판부는 판결 선고 일자를 잡습니다. 대부분 형사 판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결심 이후에 한 달 정도 있다가 판결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아마 빠른다면 10월 말쯤이라면 김호중 씨에 대해서 1심 재판 결과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